안녕하세요. 바이올린 스쿨의 아만다 쌤이에요.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려요. 오늘의 강의 주제는 스즈키 2권 토널리제이션 11페이지입니다. 여러분 축하드립니다. 짝짝짝짝. 벌써 이제 스즈키 2권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. 우리 2권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. 자, 우리 11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 위에 뭐라고 써져 있죠? 토널리제이션. 우리 여기 읽어보면 글씨가 굉장히 많이 써져 있어요. 이제 소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발성법 뭐 아니면 이제 톤을 예쁘게 만들고 소리를 예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,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명상을 하듯이 뭐 스케일을 하듯이 이거를 항상 하셔서 소리를 깔끔하게 유지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요걸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연습 1A라고 써져 있는 사장 쪽 G 메이저 한번 볼게요. 우리 파샵 하나 붙어 있죠? 우리 손가락 유지해야 되는 것도 이제 아시죠? 그것 보시고 이제 솔부터 시작할게요. 이렇게 어떻게 해요? 어쩜 약간 마음이 되게 평화로워지는 것 같지 않나요? 네, 이거를 처음에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점꾹 눌러서 이상한 소리 나지 않게 최대한 활 신경 쓰고 음정을 그을 때 얼마나 소리가 고르게 펴지는지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하면 됩니다. 그리고 바로 연습 1B 다장조 C 메이저 한번 가볼게요. 우리 도에서 시작하죠. 팔꿈치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렇게 하면은 옹졸해요. 우리 팔꿈치 들고 하셔가지고 연습하기 전에 항상 연습하셔가지고 우리 예쁜 소리 만드시길 꼭 바랄게요. 약속할 수 있죠? 네.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개선회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지금까지 바이올린 스쿨의 아만다 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